천식을 방치하면 폐렴이 될 수 있다? 이거는 뭐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식과 폐렴. 폐하고 천식, 폐렴. 없지 않나? 다 이 폐 느낌인데요, 폐, 폐. 왜냐면 작은 게 계속 커지거든. 또 폐렴이 그렇죠. 안 되고 이게 오. 천식이 또 폐렴되고 이게 다 커져가는 오. 단계예요, 이게. 나비효과처럼 네. 뭐가 문제가 있으면 다 이게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. 제가 새벽까지 잔기침을 좀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너무 잠을 설쳐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천식이라 그러더라고요. 이불을 이렇게 하는 그 약품을 갖고 늘 살았는데 나중에 이게 폐렴으로 좀 진행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치료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체험해봐서. 네네. 보통 TV에서 보면은 그 천식 환자들은 그 이렇게 뭐 그쵸. 하는 걸 할 때는 네, 이건 기관지의 문제지 그게 천식하고 상관이 없, 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. 정답은 X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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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죠? 천식은 기관지 질환이고, 폐렴은 네. 이제 산소를 교환하는 폐포의 네. 질환이기 때문에 둘은 이제 엄격한 다르구나. 구분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천식이 악화된다고 해서 폐렴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.